되네요. 건강까지 챙긴 거죠? 다행입니다. 괜찮대요. 자, 외면의 아름다운 만큼 중요한 게 또 건강 아니겠어요? 예. 다양한 의료기구와 이제 건강식품까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가 또 있었는데요. 자, 누구냐 하면 예. 바로 가수 서인영 씨입니다. 아~ 이번 방탄의 후보 대사로 활동하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서인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름다움에 되게 주목을 하잖아요. 네, 저를 따라서 세계 각국에 K-뷰티를 알립시다, 여러분. 한국 가요 드라마만 한류가 아닙니다. 한류 열풍이 이제는 한국 뷰티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화 산업과 이제 그 관광 산업을 복합을 해서 하나의 어떤 그 문화 컨텐츠로 한국의 그 발전된 그 미용과 뷰티 산업을 널리 알리고자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진정한 미인의 기준, 외면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과 자신감이겠죠. 예. 나만의 매력을 가꿔줄 뷰티 노하우 어때요? 여러분 좀 찾으셨나요? 아,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또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 뷰티 박람회라는 데가 여성들만 찾는 곳이 아니군요. 그렇네요. 남자들도 요즘 미모에 관심 많거든요. 네. 특히 미남을 만들어준다는 뷰티 체험 저도 꼭 체험하고 가야겠는데. 예, 꼭 하십시오. 드디어 미남이 되실 수 있겠네요. 아, 믿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정말 예.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 뷰티 박람회를 보고 나니까 이 뷰티 산업의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네. 보통은 화장품 정도 생각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뷰티 산업을 포함시켜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아, 뷰티가 머리 끝부터 네. 발톱 끝까지 예. 또 그리고 사람의 겉만이 아니라 네. 또 속까지도 예. 모두 다 관계되는 그야말로 아름다움과 예. 또 의료와 또 인간의 꿈과 현실 사이를 모두 이어주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예예. 이곳에만 하더라도 510개 업체가 예.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유럽과 또 홍콩의 뷰티 박람회, 또 러시아 박람회 이런 데 가봤는데 우리 대한민국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이 뷰티 박람회보다도 네. 최소한도 3배 내지 5배 더 큽니다. 예.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한 뷰티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분발하고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이 뷰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뷰티 박람회라고 해서 예. 종사자들만 관심을 갖는 그런 전문적인 박람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그야말로 공짜로 한 자리에서 다양하게 네. 올라가면서 아하. 아주 지겹도록 다리가 아프도록 다 체험할 참 수 마음에 있습니다. 드네요. 아유, 아주 솔깃한데요. 예. 그래서 저도 처음 보는 나라 예. 아, 단순히 미국이라든지 앞선 네. 나라 유럽 이런 나라만이 아니라 예. 세계 곳곳에 다양한 심지어는 요르단의 아주 진흙까지 머드까지도 세계 곳곳에 다양한 제품이 아이디어 상품도 있고 창조 상품도 있고 의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체험부터 운동기구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를 모두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곳에 오시면 시간도 절약하고 또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날 선물도 더 다양하게 그것도 아주 좋겠네요. 마음에 쏙 드는 예, 예. 선물도 구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직접 설명해 주시니까 예, 아주 신뢰성이 그렇네요. 높아졌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네. 더 이곳이 어떤 곳인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름 내내 바운스에서 야외에서 열심히 땀 흘렸던 우리 홍균 리포터가 오늘은 이 넓은 박람회장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어디에 나와 있는지 불러보겠습니다. 홍균 리포터 나와주세요. 어디 계시나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꽃 한 송이 없어도 굉장히 향기로운 곳입니다. 보시면요, 화장품이 참 종류도 다양합니다. 많이도 진열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비누 거품 같은데 생크림처럼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어머, 보세요? 쫀득쫀득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이 거품이
모공까지 깨끗하게 씻어줘서 맑은 피부가 되게 도와주는 천연비누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정말 신기한 것도 참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잠시 자리를 옮기면 저쪽에서 사진을 막 찍고 있거든요. 어떤 곳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똑똑!